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 같은 장기간 휴가가 가능해진다는 근로시간 개편안. 고용부 장관은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요새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적극적인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MZ세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직장인 연차 소진율이 71.6%, 연차 15일 중 5일 정도는 대체 인력이 부족해 휴가를 못 쓰는 실정입니다. 업무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보장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용될 소지도 있잖아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반발에 인터넷에선 69시간 일하며 주말엔 병원 행위란 가상 근무표가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랑 너무 다르게 역행하는 제도가 아닌가. 근무 시간만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업무만 종료됐다고 해서 그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 상황이나 다른 회사의 실정도 고려해야 될 텐데 저가 휴가를 간다고 해서 그게 배려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올까. 건강권 퇴보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몇 개월을 열심히 시간을 줄여서 일하고 난다, 몇 개월 네. 안에 더 쉬면 좋다, 뭐 이게 건강이 회복된다 이런 자체는 전혀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거고요. MZ노조라 불리며 기존 양대 노조와 차별성을 주장했던 새로고침 노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 무효라? 뭐 말로 취지는 좋죠. 근데 이제는 이게 안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걸 사측이 경영자 측에서 악용을 했을 때 노동자 측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취합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